시합농구에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지난 9월 19일 충북 단양에서 기획재정부 직원 연찬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기획재정부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모처럼 사무실을 벗어나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홍남기 부총리가 도착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획재정부의 고진 일을 도맡아가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하고 격려도 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무관, 신무관들하고는 접촉 계획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었고 좀 힘들더라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남기 부총리는 길을 주제로 공직생활 33년의 경험을 담아 우리 경제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요. 선배로서 먼저 걸어온 길에 대해 창업 도전의 길, 규칙과 기준이 있는 길, 예측 가능성의 길, 크게 멀리 보는 길, 변화와 혁신의 길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직원들에게 알찬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정책이든 뭐든 방향을 빨리 올바르게 설정하고 이미 방향이 설정됐으면 그 다음에는 속도 경쟁이다. 선점이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 규모 시대. 새로운 인생을 다 모르니까. 또한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애교 섞인 불만부터 진지한 질문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의 승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총리님의 속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가 조달이 안 돼서 기업이 피해를 입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건데요. 단호하게 저희 정부가 대응을 해왔고 저는 뭐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평소 건의하고 싶었던 것부터 응원의 메시지까지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100여 개의 메모지가 오히려 부총리에게 격려와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직급을 벗어놓고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동반자로 깨닫게 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기재부의 어떤 이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마주한 직원들과 홍남기 부총리는 힘겨울 때마다 이 시간들을 떠올리며 국민만을 위해 달리는 일꾼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왔다고 합니다.